가자지구 인근 34번 도로 위 멀리서 피어오른 연기가 보였습니다. 저희 취재진에게 허용된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와봤습니다. 저 뒤쪽으로 보이는 곳이 가자지구인데요. 까만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어 도착한 곳은 가자지구를 마주보며 이스라엘 남북으로 뻗은 232번 도로와 만나는 샤하르 하네게브 교차로입니다. 교차로 주변엔 총을 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.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도로를 따라 이스라엘 군병력이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. 실제 군용 차량도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. 멀리선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. 취재진 머리 위로 하마스가 쏜 로켓이 쉴 새 없이 날아가고 곧바로 이스라엘 방어미사일이 요격했습니다. 지난 7일 하마스 무장 세력도 바로 이 길을 통해 이스라엘로 침투했습니다. 이 때문에 도로 주변엔 불탄 차량들이 여기저기 방치돼 있습니다. 바닥에 떨어진 탄피와 급히 두고 떠난 듯한 유모차, 피 묻은 붕대가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각국에서 온 취재진이 가까이 접근하자 이스라엘 군인들이 더 이상 갈 수 없다며 제지했습니다. 네, 지금 이스라엘 현지에서 이도성 기자와 저희 취재진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이번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다들 안전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이스라엘 현지에서 이도성 기자, 또 그리고 지금 카메라를 잡고 있어 화면엔 보이진 않지만 황현우 영상 취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.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.